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작년 6월에 하셨으니까 한 7개월 되셨다, 그죠? 7개월 됐네. 7개월 되셨죠. 상태는 좋으시던데? 예, 저기 제가 또 솔직히 원장님 그 유튜브 보고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랬더니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 훌륭하신 분이다. 원장님 명이다. 이렇게 제가. 아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야, 저기, 하시고 나셔서, 받으시고 나셔서 아픈 거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뚱뚱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뭐, 염증이 생긴다던가 그런 거 없이 잘 안 불었어요. 아주, 아주 제가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당뇨가 있지만 약을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예. 지금도 약은 안 드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우리가 당뇨가 있어서 살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제가 수술 받은 분들 중에 환자분들 중에 한 대략 한 40에서 50%가 당뇨 환자분들이거든요. 예, 예. 해에 따라 다른데 그 환자분들이 뭐 더디 아물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자신감. 자신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원장님한테 했는데, 이제 발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전에 무슨 뭐 광고에 때리잖아요. 그런 걸 먹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안 먹어도 저기인데 사정이 조금 더디더라고요. 사정이 좀 더디더라. 뭐 광고에 나오는 그런 무슨 뭐 전립선 영양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알리스나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럼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사정이랑 연관이 있는 거는 남성 호르몬 레벨이에요. 아. 남성 호르몬 레벨이 일부 떨어져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발기를 제외한 나머지 성기능들 사정, 오르가즘, 뭐 음경의 감각 이런 것들은 남성 호르몬의 영역이에요.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좀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약간 조루기가 있던 분들은 사정이 빨리 조절이 잘 안 되고 빨리 사정하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사정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들어보면은 남성 호르몬 레벨이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어요. 가령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고 괜찮으면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돼요. 아마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근데 그러지 않고 3개월,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 레벨. 그런 저기를 식품으로 섭취할 수도 있어요? 남성 호르몬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계속 생기거든요. 예, 예.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일정한 레벨 뭐 사춘기 때 이때 좀 올라갔다 거의 비슷한 레벨로 계속 가요.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체내에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이 더 좋아요.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것보다 실제로 먹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동률을 좋게 해주는 첫 번째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뭐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생기는 근육이 있거든요. 백근이라 그러죠. 그 근육이 늘어나는 게 남성 호르몬의 가동률을 높여줘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주사를 맞는다거나 혹은 이런 방법으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줘요. 그럼 원장님 이게 발기하고 전립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실제 전립선하고 발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드리면 전립선은 우리 목에 있는 편도랑 같아요. 그리고 발기가 되는 건 우리 이빨의 기능과 같아요. 편도하고 이빨하고 큰 상관이 있나요? 근처에 있지만 별 상관이 없죠. 발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립선하고는 원래는 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우나, 시에서 운영하는 사우나를 가면 75세 된 분이 자기 저한테 고백을 해요. 자기는 부부관계를 못했대요. 왜 못했냐면 발기가 꼬추가 안 서서 하고 싶어도 못했네 그러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럼 돈은 있느냐고
아니 진짜 그렇지.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인식이 저기서 그렇지 이거를 저기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잘 연습해 주시긴 했는데 훌륭하시고.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1cm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최소한 이렇게 예. 나와요. 그만두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더해 주시고요. 한 1년 있다가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확인해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훌륭하세요.